지난 3월 29일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런데 한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데요. 올라와서 기둥을 친 거예요. 기둥이 얼마나 이게 저 그냥 올려져 있는 거 약하니까 툭 치니까 그냥 내려앉으면서 무게가 그냥 쏘아져 내린 거예요. 앞에 가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하더니 그대로 구조물을 덮습니다. 차와 부딪히자마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구조물. 게다가 구조물 앞쪽엔 보행자들이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탑승자 3명과 보행자 1명, 총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조선 후기 대유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갔던 곳으로 무너진 시설물은 우암 사적공원 정문이었는데요. 현재는 무너지면서 생긴 자대와 정문의 모습은 사라지고 기둥에 있던 흔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문이 들어가서 그렇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차가 구조물로 돌진했던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가 70대 고령 운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운전자 상대로 그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차량 결함으로 난 사고는 아니고 운전자가 70대 초반의 고령 운전자로 본인 부주의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아서 그 공원 정면으로 돌진하게 됐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시 80세 할아버지가 몰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유리문을 부수고 승강기 쪽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7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길을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덮친 이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질주하는데요. 곧 이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또 다른 노인도 부딪히고 그대로 30여 미터를 더 돌진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시력, 청력과 같은 그 신체적 노화나 또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인지, 또 판단, 또 대응 능력이 그 젊은 운전자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낯선 지역이라든지 또 돌발 상황에서 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운전 능력에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뭐 90세, 뭐 100세까지 가는 그 시대가 다가오는데 65세, 70세 운전을 못하게 하면은 그 먼 길을 어디 간다거나 여행을 할지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을 뭐 아들 자손들이 뭐 맨날 모시고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늘어난 평균 수명과 고령자의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운전 제한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좀 둘 수 있겠는데요. 운전자마다 그 운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뭐 경찰이나 뭐 의사 등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개인별로 맞춤형식으로 운전을 허용해서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